간장 제조해봐. 오징어 그 향이 나네. 우리 커플링이야. 동계 캠핑 자기 전 난방 세팅 루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쪽 부분,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높아야 됩니다. 매지막을 뚫고 극적인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미끈하게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밋밋한 듯 이뻐요. 깔끔하게 없는 거 만족해. 랜턴 안 올릴 거야? 어? 랜턴 안 올릴 거야? 랜턴은 다 올리자. 이거 킥, 킥, 킥 손으로 터치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랜턴은 있어야지 예뻐. 랜턴만 몇 개 올려놓는 거. 그렇지, 그렇지. 물도 안 좋았네. 개인적으로 이런 온도계 가지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도 한번 좀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 바뀌는지 그지. 아까 실외는 마이너스 7도. 그리고 실내는 마이너스 2도였거든요. 네. 자, 근데 요거 이제 온도계를 조금 거리가 사람이 앉아 있는 한 요 정도 거리에 띄워 가지고 여기 망에다가 놔. 여기다가 놔둔 거죠. 한번 볼까? 온도. 난로에서 한 30cm 정도. 오, 13도. 많이 올라갔는데. 자, 제가 물 떠온 사이에 선주님이 이제 저녁 먹을 세팅을 해놨네요. 이건 고추전. 아, 그래? 간장 제조해봐. 알겠습니다. 양념 간장 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을 식초 적당히, 참기름 조금, 그 다음에 고춧가루. 오케이, 끝. 안 켜집니다. 가스가 너무 차가워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응. 처음에는 불 붙는 것 같았는데. 자. 됐다. 오늘 정확한 메뉴는 뭔가요? 볶음 칼국수? 볶음 칼국수? 응. 볶음 우동도 아니고 칼국수? 응. 불 오징어 볶음 칼국수. 독특한 거다, 그죠? 응. 메뉴 자체가. 신기해서 좀 어떨라나 싶어서 한번 사봤는데 이게 검증이 안 돼서 잘 모르겠네. 언뜻 봤을 때 우동 면발 같지만 자세히 보면 넓적한 게 칼국수 면이야. 아침에 오빠 좀 자지 않았어? 조금 잠자긴 했던 것 같아. 아우, 새벽에 공차가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저 지금 이게 파스 붙여놨습니다. 이 발목에. 요즘 제가 축구 다시 차기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5년 정도 새벽마다 축구를 찼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팀 자체가 조금 약간 허지부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또 이제 또 명맥을 또 유지해가지고 최근에 또 연락이 와서 합류해가지고 축구 차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축구 차고 있습니다. 잠이 모자라요, 요즘. 축구 계속 쉬다가 오랜만에 공차니까 지금 다리 이쪽이 지금 다시 축구 시작한 지 한 2주 됐는데 완전 땡땡 뭉쳐가지고요. 와, 그래도 이게 축구는 끊을 수가 없어. 축구 진짜 너무 재밌어. 살은 좀 빠졌습니까? 초반에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몸이 또 적응을 해버리네. 불이 너무 약해가지고. 맛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맛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오징어 그 향이 나네. 과자는 내가 해? 과자는 안 돼. 아, 부추전. 이건 다 된 것 같아. 그건 다 됐어? 그러면 이제 끈다. 나은아, 이제 나와. 이거 맞지, 시경님? 이거 됐어. 내가 이것도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니잖아.
솔직히 이제는 많이 해봐가지고 모양이 엄청 괜찮겠어요. 더 익었을 때 뒤집어야 돼. 아, 그래 좀 빨랐다. 히터팬이라고 난로에 그 열기를 밑으로 쭉 내려줘가지고 공기를 좀 옆으로 퍼지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빨리 젓가라. 자, 그거는 올려놓고 이거 먹어. 아, 이거 먹을까? 응. 올려놓고 그러자. 이런 칼국수는 처음이야. 자, 오늘 새로운 개념의 칼국수, 신개념 칼국수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 맛있네. 맛있어? 약간 독특하다, 야. 맛이. 매콤해. 양념이 진해서 맛있네. 맛있는데? 맛있어. 양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가져왔잖아. 오, 맵다. 나 하나 맵다. 이게 갈수록 매워지네. 그러네. 갈수록 매워지네. 처음에는 매워지면 먹다가 난 갈수록 안 매워지는데? 뭐지? 그래? 먹다 보니까 조금 돼가지고 안 매운데? 이게 돌아갔어. 아, 손잡이가? 아이고. 괜찮아, 살았어. 잠깐만. 불 꺼졌거든? 손잡이 이렇게 봉이 돌아갔잖아. 제대로 안 펴졌나 보다. 그러게. 너무 맛있다. 아빠 구웠다? 잘 구웠다? 아, 맛있다. 진짜. 사랑해. 마음에 들었다. 고추장 구운 게 신의 한 수지? 아, 바삭하게 잘 구워졌다. 아유, 맛있다. 이것도 올해 첫 딸기야. 어떻게 6학년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와, 커플링이네. 우리 커플링이야. 이쁘지? 목걸이 자랑해야지. 난 이 생일 선물로 준 목걸이. 너무 예뻐. 와, 왕관 모양이네. 이쁘네. 우리 이제 장박 세팅한다고 좀 힘들었는데 오늘 씻고 인호로 들어갑시다. 들어가기 전에 세팅하고 자, 저희들 씻고 와서 동계 캠핑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세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잠자리에 들도록 할게요. 난로의 위치라든지 서큘의 방향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 네.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 그치. 이너 텐트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하고. 그렇게 하고 자면, 아, 겨울 캠핑에서 자기 전에 뭐, 요렇게 세팅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씻으러 갑시다. 자, 저희들 막 이제 씻고 왔습니다. 아. 이제 세팅하고 이제 잠자리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캠핑을 시작한 지가 한 8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8년 차 캠퍼의 동계 캠핑 자기 전 난방 세팅 루틴 예 한번 보여드리고
잠자리 들도록 할게요.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저희 세팅하는 거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에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린 적은 없거든요. 겨울도 되고 했으니. 자, 우선은 난로에 자기 전에 등유를 완전 가득 풀로 채우고 잠자리에 들죠. 왜냐면 중간에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전에 등유를 풀로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등유 장갑은 따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기름이다 보니까. 자, 얼마 전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주유할 때 켜놓은 상태로 주유하면 되냐 이렇게 질문 주셨던 분들이 꽤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귀찮더라도 난로를 완전히 소등하고 난 상태에서 등유를 주입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건 안 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풀로 딱 채우고 잡니다. 자, 방금 전에 주유하다가 얘는 끝까지 안 들어가요. 엄청 많이 남았는데. 좀 많이 남았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서 각도를 더 못 찍혀. 여기 이제 주둥이가 유연하지 않다 보니까. 깔때기를 처음에 살 때 그랬어요. 살 때, 호수. 그거를 처음에 살 때부터 하나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난로 위치를 세팅하는데, 그 전에 지금 요 히터팬은 공기를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인어로 바람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터팬은 잠깐 내려놓고요. 난로의 위치, 여기 이너 텐트거든요. 지금 이 정도는 너무 멀어요. 자,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면 나중에 서큘로 위에 뜨거운 공기를 안쪽으로 밀어넣어 주긴 하겠지만 난로 자체가 조금 또 가까우면 이렇게 좀 훈훈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너무 가까우면 또 이너 텐트가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느낌적으로 한 40cm 그 정도로 위치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난로 이 불빛이 빨간 게 보이잖아요. 이쪽이 이너 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환해요. 랜턴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면 잠이 안 온단 말이죠. 난로를 이쪽 부분,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너 쪽으로 바라보는 쪽에는 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아늑하게. 이거 다 유리로 돼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겠네. 그건 어쩔 수 없지. 자, 그리고 난로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위치를 막 바꾸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에 연통이 들그덕 거릴 수 있단 말이죠. 들그덕 거려 가지고 잘못 이렇게 걸쳐지면 점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불연소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잡고 연통을 한번 흔들어 가지고 잘 안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점화를 해주면 되겠죠. 처음에는 이 불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요 최고 화력으로 두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불꽃이 막 흔들흔들 거리지 않고 안정화됐을 때는 낮춰가지고 완전 이제 끄는 건 아니고요 조절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가장 낮게 세팅을 해두시면 됩니다. 잘 때는. 그 밑으로 또 내려가긴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불연소 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딱 안전 게이지로 표시가 돼 있어. 조절하는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표시가 안 돼 있잖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표기돼 있는 거거든. 여기만 이제 불 조절하는 쪽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최고 화력, 그리고 좀 안정화되면 여기까지. 자, 이제는 여기 난로 위에서 만들어지는 따뜻한 공기를 이너 쪽으로 밀어 넣어 줄 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테이블을 조금 앞으로 당길게요. 그리고 여기에 서큐를 넣을 건데 서큐를 일단 가지고 올게요. 자, 요렇게 놓으면 높이가 좀 안 맞아요. 지금 여기에서 바람을 쏘면요 여기 측면에 좀 부딪힌단 말이죠. 여기 위에 공기만 딱 걷어 가지고 인도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렇게 좀 높아야 됩니다. 잠깐만요. 원래 저희가 들고 다니는 체어가 있는데 그 체어를 안 가지고 와서 오늘은 홀딩 박스를 넣어보겠습니다. 조금 높이가
높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약간 서큐를 조금 밑으로 내려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서큐를 구동을 하게 되면 붕 날아서 위에서 만들어지는 이 열기를 인어로 쫙 그래서 이 안이 따뜻해집니다. 인어 쪽에 창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좀 안에 엉망입니다. 막 옷도 던져놓고 가방도 던져놓고 막 그냥 좀 엉망인데 그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날씨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개방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완전 막아버리면 따뜻한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너 쪽에 보면 넷이 마무리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이용해서 자, 그러면 서큘이 불어오면서 따뜻한 공기를 이 매지막을 뚫고 안으로 좀 은은하게 넣어주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했고요. 날씨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안에서 이너 텐트에서 있으면서 느껴지는 그 체온에 따라서 여기 막아주는 부분 요거를 조금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잖아요. 경보기 요거 필요하죠. 저희는 이제 두 개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거실 쪽에 테이블 쪽에 하나 비치를 하고 하나는 이너 쪽 바닥에다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바로 환기. 저희 텐트는 여기가 이제 벤틸레이션이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이제 개방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중간에는 걸쳐주고 양쪽에 이렇게 살짝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있는데 반대편에도 조금 열겠습니다. 자, 환기가 왜 중요하냐. 이 텐트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안 좋은 이슈들 있잖아요. 난로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그름이 피어오른다거나 그 밖에 다양한 어떤 안 좋은 이슈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환기구를 확보를 해주게 되면 배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극적인 위험한 상황은 피할 수 있다. 환기는 필수입니다. 꼭 해주시고 자셔야 됩니다. 밀폐를 한다라는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텐트 안에서 이 난로도 사용하고 전기장판도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팬히터도 사용하고 뭐 그렇게 난방기구들을 사용하는데 그 난방기구를 구동할 때 이렇게 사람 인체에 좀 해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기순환을 통해서 벤틸레이션을 통해서 배출을 해주게 되면 위험한 사항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기 중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난로불이 안정화됐네. 불 조절을 조금 해주겠습니다.